네 가지 글로벌 뉴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 자체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지만요. 낸드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 주가가 6% 넘게 뛰기도 했는데요.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 시안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봉쇄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시안에 있는 낸드 메모리 공장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반영이 된 소식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는 낸드 메모리의 40%를 시안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웨스턴 디지털이 반사 수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와 함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달리 진행되는지 꼭 봐야 할 포인트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소매와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는 부분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빅토리아 시크릿이 무려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홀리데이 시즌 동안 매출이 크게 늘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3% 이상 성장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2억 5천만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 1분기까지 모두 완료를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요. 주가가 13% 넘는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테슬라의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주식을 10억 달러 이상 추가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11월 8일부터 꾸준히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CNBC 측에서는 1,700만 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100만 주 이상을 현재 더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가는 1% 넘는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빨간 물로 다시 올려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때에는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 출싱어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디디 출싱의 경우에는요, 뉴욕 증시의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동시에 현재 홍콩 증시의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한 가지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자본을 조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홍콩 증시에서 6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와 함께 주가가 6% 넘는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